안녕하세요. 쉬운 종이 접기 유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뻥 뚫린 네모 상자를 접어서 꼬마 기차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는 두 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요거는 4분의 1 크기로 또두 장이 필요하고, 이렇게 바퀴가 4분의 1 크기에 바퀴가 두 장이 또 필요해요. 한번 접어 볼게요. 먼저 큰 종이로 접어 볼게요. 이렇게 색깔을 두 가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한 장은 이 색깔, 한 장은 이 색깔로 할게요. 먼저 네모를 접어요. 네모를 두번 접을게요. 네모를 두 번. 네모를 두번 접고, 그 다음에 이 네모선에 맞춰서 이렇게 세모를 접는 거예요. 세모를 이렇게 가운데에 만나도록 이렇게 세모를 두번 접었어요. 두 번을 접은 다음에 뒤집어서 네모를 한번 접어주고 또 펴서 마주보고 네모를 접어주세요. 이렇게 마주보고 네모를 접어주는 거예요. 한 장을 접었죠? 이렇게 네모를 만들 거예요. 한번더 접어 볼게요. 이번에는 자주 색깔이 나오도록 네모를 한번 접고 또 네모를 한번 접을게요. 그리고 세모를 접는 거예요. 세모를 이렇게. 다음에 뒤집어서 네모를 다시 접어주고 다시 펴서 가운데 선에 맞춰서 또 네모를 접어주는 처음에는 분홍색이 나온 것 같았는데 자주 색깔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끼워줄 거예요. 이렇게. 어느 쪽에든 상관이 없어요. 양쪽에 이렇게 마주보고 끼워주는 거예요. 끼워주면 이렇게 양쪽이 뚫린 네모 상자가 만들어졌어요. 한번더 접어볼까요? 한번 더. 이렇게 색깔을 두 가지를 할 거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놓고 하면은 헷갈리지 않고 좋아요. 먼저 네모를 두번 접을게요. 네모를 두번 접고, 그다음에 가운데 선에 맞춰서 세모를 접어주는 거예요. 세모를 양쪽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네모를 접어주고, 또 네모 선에 맞춰서 양쪽 작은 네모를 문접기를 해주는 거예요. 문접기. 한 장이 되었으면 또한장 더. 이번에는 빨간색이 나오지만 나중엔 노란색이 나올 거예요. 한번더 네모를 접어주세요. 네모를 접어주고, 그다음에 네모 선에 맞춰서 세모를 접어주는 거예요. 세모를 접어주고 또 이쪽도 세모를 접어주고, 그다음에 뒤집어서 네모를 다시 접어준 다음에 양쪽 네모 선에 맞춰서 문접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네모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얘네 둘을 또 끼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끼워주고, 이쪽도 끼워주고. 그래서 쏙 넣어주면 이렇게 뻥 뚫린 네모가 두 개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얘네 둘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을 할 때는 이렇게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빵끈 있죠. 빵끈을 이렇게 연결해서 구멍에다가 쏙 넣어주세요. 빵끈을 연결해서 구멍에 쏙 넣고 이렇게 꼬아주면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굴뚝을 만들어 볼게요. 굴뚝은 7.5cm로 또 똑같이 접는 거예요. 굴뚝을 또 네모를 두 번을 접고 그다음에 세모를 접어요. 뒤집어서 네모를 접고 또 양쪽 문접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얘는 또 까만색이 나오게 하고 싶으니까 뒤집어서 또 네모를 접어주세요. 까만색이 나오게 하려면 안으로 접기 해서 이렇게 하면은 또 까만색이 나와요. 이렇게 세모를 접어주고 뒤집어서 또 네모를 두번 접어주는 거예요. 네모 두 번. 그리고 얘네들을 또 똑같이 이렇게 끼워주세요. 끼워주면 굴뚝이 완성이 되었어요. 굴뚝이 완성이 되었는데 여기다 이렇게 굴뚝을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바퀴를 만들어야 되는데 바퀴도 똑같아요. 바퀴도 검은색 바퀴를 만들 거면 검은색을 안으로 넣고 네모를 접어요. 네모를 접고 그 다음에 또 세모를 접어주세요. 세모를 접어주고 그다음에 얘를 두개 접을 필요 없이 얘네 둘만 이렇게 동글게 말아서 둥그런 바퀴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얘네들끼리 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바퀴가 두 개가 필요하니까 하나 더 접을게요. 또 네모를 두번 접고 그다음에 세모를 접어주세요. 세모를 접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둥글려서 이렇게 끼워주는 거예요. 그럼 바퀴가 되었네요. 이렇게 여기다가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바닥에 본드칠을 해줄게요. 본드칠을 하고 바퀴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붙이고, 그 다음에 뒤집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굴뚝을 붙여줄게요. 또 본드칠을 해서 이렇게 굴뚝을 붙여줬어요. 이제 기차가 완성이 되었네요. 어때요? 다들 완성이 되었나요? 예쁜 꼬마 기차 두 칸이 완성이 되었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